이곳은 신라 초대왕 박혁거세가 태어났다고 전하는 장소죠. 삼국사기에 따르면 이대왕 남해 차창우 3년에 이곳에 시조묘를 세웠고 이후에 이 자리에 신궁을 세우는데 이때부터 수백 년이 지난 통일신라대까지도 신라왕이 새로 즉위하면 반드시 즉위 초기에 신궁에서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2002년 발굴 전에는 나정이라고 하니까 우물 정자를 보고 우물이 있었을 것이라고 다들 여겼죠. 그런데 발굴이 시작되니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죠. 사실 발굴할 의의가 없었어요. 발굴할 의도가 없었거든. 근데 2002년에 나정의 담장 일부가 무너져 이를 개보수하면서 형식적인 발굴 조사 작업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느닷없이 팔각형 건물토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팔각 목조 건물을 세웠던 흔적인 초석 50여개와 둥근 돌계단의 흔적까지도 말이죠. 이로써 나정에 신궁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여기서 더 충격은 정작 나정 우물이 있던 자리로 전해지던 네모난 중앙 화강암 초석자리는 우물 유적이 아니라 팔각형 건물 중앙부에 나무 기둥을 세우기 위한 초석자리였다는 게 밝혀진 거죠. 나정의 발견은 김부식의 삼국사기 기록에 신빙성을 제기하던 이들에게 한마디로 삼국사기 기록이 맞았다는 신뢰성이 높아진 계기가 된 겁니다. 포석정의 공식 명칭은 경주 포석정지로 통일신라의 의뢰 및 연회 장소로 이용되었던 정장 포석정이 위치했던 터입니다. 일단 포석정은 무지하게 논란이 많아요. 이게 왜 논란이냐면 정사인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등에서는 한결같이 왕들이 놀이를 즐기던 곳으로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곳에서 신라의 경혜왕이 후백제의 왕 견왕이 수도인 경주까지 침공해 왔을 때도 포석정에 나아가 놀고 있었다는 거죠. 견원에게 잡히기 전에 왕건에게 도와달라고 했던 왕이 놀고 있었다고. 1999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포석정 주변을 발굴한 결과 포석이라는 글자가 적힌 기와 6점을 발굴했는데 이 기와의 특정 연대가 통일신라 이전인 7세기였죠. 어느 사서에서도 포석정이 통일신라가 아닌 시기에 등장한 기록이 없는데 단 한 곳 화랑세기에서만 나오거든요. 그런데 화랑세기는 위장 논란이 있습니다. 일단 그건 배제하죠. 가볍게 이야기할 거니까. 화랑세기에서는 포석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자의 사처럼 사당, 제단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화랑세기에서는 포석사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기록하고 있는데 첫째가 혼례입니다. 김춘추가 김유신의 누이 문희와 결혼식을 올린 곳이 여기에요. 두 번째, 사당입니다. 팔대 풍월주였던 문노가 죽고 그의 화상이 모셔져 있었음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신궁 이야기도 나와요. 화랑세기가 마냥 위작이라고만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신궁은 나정에 있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아니 그럼 이 포석정이 뭐야? 포석정의 기원은 중국 왕일지의 난정서에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폐계군 산음현의 난정에 모여 수계 행사를 열었다. 흐르는 물을 끌어 잔을 띄우는 물구비를 만들고 순서대로 자리를 잡으니 비록 풍대한 풍악은 없어도 술 한 잔에 시 한 수씩 읊으며 또한 극한 정회를 펼칠만 하였다. 즉 제사를 지내고 나서 연회를 열었단 말이죠. 당시에도 오늘날처럼 제사와 연회를 확연하게 구별지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경혜왕은 포석정에 모셔놓은 선조들에게 지금의 위기를 물리쳐달라고 제사를 지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저는 이 추측에 한 표를 던집니다. 내일은 새첫 일치 뜨는 육지 간절구주로 찾아뵙겠습니다.